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9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긴 연휴와 주말까지 해서 총 이제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은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연제약, 오디텍, 명문제약 세 종목인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던 이연제약과 명문제약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디텍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이슈와 한번 얘네들이 왜 가늘는지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연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보면 거의 바닥에서 뭐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 그러면 여전히 계속 빠지고 있을 그럴 차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전에 저점이 딱 여기였거든요. 17,700원 정도. 물론 최저점은 조금 아래였지만은 지금 봤을 때 몸통의 최저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연제약도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뉴스가 딱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는 이거죠. 항생제 테이코플라닌 코로나19 치료 효과, 이연제약, 동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장중에는 보시는 것처럼 명문제약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이연제약이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잠깐만 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자,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봉 차트를 보시면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얘도 역시나 봉 차트로 보시면, 자,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이연제약이 확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한번 명문제약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명문제약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건 이연제약이고요. 밑에 있는 건 명문제약입니다. 지금 보시면 명문제약이 제일 먼저, 스타트는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예, 스타트는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스타트도 명문제약이 조금 더 빨랐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연제약이 움직임이 나왔고, 최고점. 명문제약이 최고점을 딱 찍으니까 이연제약도 최고점을 찍고, 명문제약이 계속 올라갈 때 이연제약은 계속 횡보를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연제약 같은 경우,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살짝 빠졌다가 올라오는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명문제약은 거의 횡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연제약이 급등을 했고요. 떨어지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네들 거의 비슷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올라올 때 올라오고 같이 움직임. 요런 게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테마라고 얘기하는데, 장 막판에 이연제약은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로 돌렸습니다. 그쵸? 상승세로 돌렸고 동시호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명문제약은 하방으로 지금 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연제약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올렸고, 그 다음에 명문제약은 빠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올 자리에서 뉴스가 터져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이슈를, 가볍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얘도 거의 상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3%까지 빠졌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명문제약은 윗꼬리 전문이에요. 윗꼬리 전문이기 때문에 뭐하고, 만약에 이게 월요일날 움직임이 나와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슈, 그 다음에 이슈 가지고 올라오는 거, 항생제 관련한 걸로, 그러니까 항생제 테이코플란인가요? 예, 지금 코로나 치료 효과가 렘데시비르, 예, 그것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가 더 좋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연지약은 월요일 날도 꽤 상승세를 갈것 같고, 명문지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제약도 같이 보시는데, 일단 대장은 이연지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문지약 후발주를 보시는데, 명문지약은 단발로 보시고, 이연지약의 움직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가 더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이 뉴스가, 이연제약으로 뉴스가 두 개나 떴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데, 이연제약을 갖다가 보면, 장중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쵸? 예, 장주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세계 최초, 제네틱이 개발 약 플로로킨 20배 이상, 플로로킨의 20배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20배 이상 코로나에 뭐 효과가 있다는 그거 테이코 플라인인가요? 예, 테이코 플라인 플라닌. 예, 여긴 또 플라인이고 여긴 플라닌이네요. 어쨌든 요거 관련돼 있는 이슈로 해가지고 이연제약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 잘 지켜보시고 오디텍. 자, 오디텍은 뭐 반도체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디오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한5% 정도 상승을 해서 4,930원이면은 요 4,930원 딱 여기거든요. 매물대 띄워가지고 매물대를 갭으로 띄워서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오디텍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슈 없이 상한가를 좀잘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디텍은 아마 세력들이 조금 건드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텍 월요일날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종목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세 종목, 지금 두 종목 이연제약과 명문제약 두 종목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오디텍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0년 10월 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 마치고요. 추석이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푹 쉬시다가 예, 10월 5일날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